자, 오늘은 남편이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엄청 간단하고 심플한 메뉴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먹어봤는데 월넛 소스, 호두가 들어간 메밀면인데 제가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먹은 거는 따뜻한 거였는데 지금 여름이고 더우니까 차가운 거로 만들게요. 우선은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육수를 내야 돼요. 물 1과 4분의 1 컵. 얘를 우선 끓여서 육수를 낼게요. 간단하네요, 레시피가. 설탕 2 티스푼, 미림 2 테이블스푼, 간장 2 테이블스푼. 다시 육수가 나오면은 다시를 건져놓고 요거를 넣을 거예요. 보통 청경채를 전 볶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씨 건강하게 먹여야 돼서 그냥 씻어놓은 청경채 데칠게요. 호두를 한 컵, 이거를 우선 팬에다가 좀 토스팅을 할게요. 자, 이제 팬에다가 2분 정도 뜨거운 불로 호두를 구울 거고요. 여기는 청경채 그릴 물, 여기다가 지금 다시 육수 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가 좀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은 조금 식힌 다음에 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호두를 담아왔고요. 여기다가 설탕 조금만. 요거를 빻을게요. 여기다가 식힌 쯔유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줄게요. 제 입맛에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거 쯔유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파가 빠졌어요, 파가. 아이고. 찬물로 헹굴게요.